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예, 오늘은 이네 번째 패턴을 살펴볼 텐데, 지금 저희는 이 명사와 대명사와 관련된 그러한 구문 패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를 배웠죠? 예,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와 같다 그랬죠? 형용사와 같다. 그걸 배웠는데, 자, 오늘도 추상명사와 관련된 표현인데, 자, 이 추상명사 뒤에요. 추상명사 뒤에 itself가 오면, 그쵸? itself가 오면, 그러면 이게 뭐랑 의미가 같냐면 all 플러스 추상명사와 같고, all 플러스 추상명사, 그리고 결국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very 플러스 형용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걸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인데,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까요? 예, 우리 대표적인 추상명사 love 있죠, love. 그쵸? love itself.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럼 이게 뭐랑 같다? all love와 같은 거고. 그리고 또 뭐와 같아요? very lovely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love는 명사인데, 명사에다가 ly가 붙이면은 형용사죠? 예,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지만, 이 명사에 ly를 붙이면 예,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빨간색으로 해보면은 happiness, 그쵸? 행복. happiness itself라고 있습니다. happiness itself. 자, 요게 뭐랑 같을까요? 예, all happiness와 같겠죠? all happiness와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very happy와 같은 거죠. 예.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식처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이러한 이 추상명사 플러스 itself라던가, all 추상명사가 이러한 나오는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very 형용사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우리 베이직 문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거 본 거죠? His happiness itself 하면은 뭐예요? He's all happiness 또는 he is very, 그쵸? Very happy가 되는 거죠. 예. 밑에도 마찬가지죠. All happiness는 위에처럼 이렇게 happiness itself도 되고, 그리고 very happy가 되겠죠. 예, very happy. 그는 매우 행복하다. 자, 3번 보시면은 when she heard the news예요. 그녀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쵸? 그 뉴스를 들었을 때 she was all smiles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처럼 all 플러스 추상명사처럼 보시면 되는 거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는 모든 웃음이었다? 라고 말하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매우 웃음이 가득했다.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녀는 웃음이 가득했다. 예,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밑에도요. The problem is simplicity itself죠? 예, 이것도 단순성이라는 추상명사잖아요. 자, 이게 뭐랑 같아요? 예, 이게 all simplicity와 같고, 그쵸? 그쵸, 이거랑 같고. 그리고 뒤에처럼 The problem is very simple로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겠죠. 5번, the she's all kindness예요. 그녀는 모든 친절합니다. 그러면 얘가 요것도 되는 거죠. kindness itself도 되겠고, 그쵸? 그리고 쉽게 she's very kind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e's patience. patience는 참을성이죠. 참을성. 참을성 그 자체다. 그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All patience, 그죠? 그리고 또 여기처럼 very patient 이런 식으로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매우 참을성이 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 이제 단락 또 7번부터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자, they were all attention이죠? All attention. 그쵸? 이게 위에처럼 이렇게도 바뀔 수 있겠죠. Attention itself 이렇게도 되겠고, 그리고 편하게 they were very attentive죠. 예, 그들은
그의 강의에, 그쵸? 그의 강의에 주의를 기울였다. 매우 주의를 기울였다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되죠. 이렇게 명사 이 형태 뒤에 나오는 이 전치사 있죠. 그쵸? attention to죠.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할 때. 이게 형용사로 갈 때도 동일하게 따라온다는 거. 그쵸? 예, 품사가 바뀌어도 그 단어의 용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 대부분 같이 이어져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볼게요. I am all eagerness예요. 그쵸? 예, eagerness는 뭔가 그런 열렬함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열렬했다죠? 그래서 풀었으니까 very eager. 그쵸? 예, 뭐뭐 하기를 열망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보기를 매우 열망했다. 자, 9번에도 during his speech예요. 그가 연설하는 동안에 I was all ear. 나는 모든 귀였다. 이게 ear이요. ears가 그 청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력. 그쵸? 그리고 경청. attention과 같은 뜻으로 주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all ears, all attention. 뭐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연설하는 동안에 내가 아주 많이 그렇게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에도 Cupid is the personification. personification은 뭐예요? 뭐뭇의 화신이죠. 화신. 그죠? 화신. 또는 의인화된 거. 의인화. 의인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에 대한 큐피트가 사랑의 화신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이 좀 아니긴 하죠. 예. 그냥 요 문장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의어만 좀 몇 개 챙겨 드릴게요. 뭐뭇에 화신할 때 화신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임바디먼트가 있죠. 예. 이런 거는 많이 쓰이는 거니까 제가 적어 드립니다. 임바디먼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할 때 쓰는 단어가 인카네이션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뭐뭇의 화신 이런 뜻이에요. 화신. 그리고 하나만 그냥 더 드릴게요. 여러분 그 영화 그 뭐죠? 그 아바타 보셨어요? 아바타? 예, 아바타가 또 화신입니다. 아바타가 이게 무슨 힌두교에서 나오는 그런 좀 종교적인 용어기도 한데 얘가 또 화신이에요. 아바타. 이거 V예요. V. 예. 그래서 이 personification이랑 embodiment, incarnation, 아바타까지 이게 화신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she was more than kid이에요. 여러분 more than은요 그냥 very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more than이 뭐뭐 이상이죠. 예, 그러니까 she was more than kind, 친절한 것 이상이다.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녀는 매우 친절합니다. 사실상 그녀는 hospitality itself예요. hospitality 뭐예요? 환대죠. 환대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all all 추상명사가 되겠죠. 예. all 추상명사랑 그리고 얘를 갖다가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very hospital. 그렇죠? 예,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는 아주 환대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제 기초적인 문장은 요 정도로 끝내고 우리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 중급 이상 되는 문장 우리 네 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she was waiting for the tinkling of the bell이죠. 자,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이에요. 뭘 기다립니까? 예, tinkling. tinkling이 뭐예요? 이게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을, 그쵸? 벨을 딸랑거리는 소리를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근데 어떤 상태로 기다린 거예요? 어떤 상태로? all nervous예요. 예, all 다음에 추상명사죠? 예, 이 all nervous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신경을 기울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풀어쓰게 되면 뭐가 될까요? 예, very nervous가 되겠죠. very nervous.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죠. she is all nervous.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녀가 이게 신경과민이라는 얘기예요. 신경과민. 근데 심한 거죠. 예, 심한 신경과민이라는 뜻인데 자, 얘를 갖다가 풀어서 이해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예, nervous가 되겠죠. 예, very nervous가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이 신경과민의 상태로 그녀가 이 벨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그가 그죠? stood 섰어요. 어디 앞에? before her 그녀 앞에 섰어요. 자, 그런데 그녀는 was quite at a loss for word예요. 자, be at a loss for word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것도 그냥 형용사 좀 칠해드리면 be at a loss for words, 그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자, 자, 뭐 했기 때문에, 그쵸? 이때 이 투부정사는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니까 감정의 원인이 되겠죠. 감정의 원인. 자, 뭐 했기 때문에? 예, 바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를, 그쵸? 뭘로? A completely changed man이에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그를 보자, 그쵸? 그를 보자.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시면 The very difference예요. very가 이제 부사로 쓰일 때는 매우잖아요. 그래서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 꾸며줄 때 부사로서 very는 매우인데 얘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바로 그예요. 바로 그, 그렇죠? 예, 이 명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수식받는 명사를. 자, 바로 그 차이예요. 뭐에 있어서의 바로 그 차이입니까? 에, 그들의 캐릭터, 어떤 성격이죠. 에, 그들의 성격에 있어서의 바로 그 차이가 이게 주어져 프로듀스도,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건데 뭘 만들어내요? 하모니어스죠. 하모니어스 컴비네이션이에요. 조화로운 컴비네이션, 결합이죠. 결합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세미콜론은 엔드가 될 수도 있고 얘는 엔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but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둘 중에 하나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was over romantic. 로맨틱하면서 그리고 다소 어떻습니까? 아주 진지한 캐스트. 여러분, 이 캐스트라는 단어도 이게 경향이나 어떤 그 성질, 그죠? 성질, 성격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는 어땠어요? 그는 아주 로맨틱하면서 다소 serious, 진지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was all life and gladness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ll 추상명사죠. 그래서 all life, 여기서 life는 뭐가 되겠어요? 어떤 생명 정도가 되겠죠. 생명. 그래서 얘를 풀어 쓰게 되면 뭐가 될까요? 예, 풀어 쓰게 되면 very lively가 되겠죠. 예. 그리고 end까지 있으니 end 다음에 gladness는 그냥 glad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쓸 수 있겠죠. 그녀는 매우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기뻤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이제 두 개 더 남았어요. 이것만 보고 오늘 또 마치겠습니다. 자, 메리하고 피터죠. 예, 얘가 came out of the house예요. 집으로부터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상태로 나온 거예요? 또 보니까 all chatter and router. 그러니까 이 chatter는 뭐예요? 이게 수다죠, 수다. 수다와 그리고 router는 뭐예요? 이 웃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수다 떨고 웃으면서 나왔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엄청 수다 떨고 웃으면서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콤마 다음에 이렇게 delighted 나와서 이게 기쁜이죠. 기쁜. 자, 뭐 때문에 기쁩니까? With their excursion. Excursion은 여행이란 뜻이에요. 예. 그들의 여행으로 기쁜 채로 엄청 수다 떨고 엄청 웃으면서 집 밖으로부터 이 메리하고 피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 존슨이 이미 had already sat in the car. 자동차에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죠? 예, 메리하고 피터가 나왔던 건 과거 시점이죠? 지금 과거 시점이에요. 근데 이 존슨은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한 시제 이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이어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좀 칠해놓을게요. 이 문장은. 예. 자, as soon as 하면은 뭐뭐 하자마자잖아요. 하자마자. 그쵸? 그래서 어린이들이 got in. 타자마자, 그
그쵸? 자, 오프는요, 원래 이 스타트 뒤에 붙어 있는 건데 강조하려고 뺀 겁니다. 예,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타트, 오프,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출발했다 이 얘기입니다. 컴마 다음에 ing는 뭐 하면서죠? 치로 하게 되면 그냥 안녕이에요. 안녕, 그쵸? 엄마 안녕 하고 갔어요. 여러분이 에주슨 에주를 갖다가 지금 에주슨 에주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쓰였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주절에도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쓰였는데 얘를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표현으로 고치라는 그러한 이 문제들이 옛날에 이제 좀 이 내신이라던가 또는 본고사 이런 시험들 있죠. 옛날에 수능 이전에 그럴 때 이러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 에주스네즈는 노순월된 것 같습니다. 노순월된. 그래서 노순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부정어가 앞에 가니까 도치가 돼요. 헤드 PP가 되는데 헤드 더 children 자 같은 인이 되겠죠. 그리고 노순월 다음에 이 콤마가 그쵸? 댄으로 바뀌어요. 댄 댄 데이 뒤는 똑같습니다. started off가 되겠죠.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 노순월 말고 여기에 hardly나 그쵸? hardly나 scarcely 요런 표현 나오고 여기는 같아요. 여긴 다 같습니다. 근데 이 den이 아니라 여기에는 hardly 쓸 때는 when을 쓰고 scarcely 쓸 때는 before를 씁니다. when before 그리고 뒤에 똑같고 요 표현으로 바꾸는 것들 그쵸? 이런 게 이 내신이나 그쵸? 중고등학교 내신이나 지금도 아마 고등학교 애들 학생들 예, 학생분들 예. 이러한 내신 시험 문제 내신은 선생님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바꾸라고 에주순 에주 구문을 노순월 된 구문으로 바꾸라는 거 이러한 거 이제 많이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좋아해요. 서술형으로. 예, 그리고 또 원서 같은 거 읽다 보면은요 이 노순월 된 구문을 진짜 우리가 이게 에주순 에주라는 걸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노순월 된 나오면 그냥 하자마자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그냥. 아시겠죠? 이거를 막 노순어가 아 이거 왜 D가 됐죠? R인데 예. R S-O-N-E-R 이에요 노순어가 뭐 곧 곧이 아닌가 막 이런 이렇게 막 직역하려고 하면 해석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노순어 된 나오면 예,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렇게 에주스 에즈처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4번이에요 자 The Secret이죠. Secret 비결이에요. 뭐에 비한 뭐에 대한 비결입니까? Letter writing, 그러니까 편지 쓰기에 대한 비결이 simplicity itself예요.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거죠. 추상명사 플러스 itself. 이게 뭐랑 같다? All simplicity 또는 very simple. 그쵸? Very simple하고 같다.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던 겁니다. 네, very simple. 편지 쓰기의 비결이 아주 단순화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명령문이죠. 예. 네. 상상해라. 데디아를 상상하는 거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You are addressing. 너가 이제 편지 보내는. 그쵸? 그러한 사람이 is sitting. 앉아있다고요. 어디 위에? 반대편이죠. Other side니까. 바로 테이블의 반대편에. 그리고서 쓰래요. 명령문 첫 번째, 명령문 두 번째죠. 뭐를 써요? 써내려가래요. Write down. 뭘 써내려갑니까? What you have to say. 너가 말해야 하는 것 어떻게 말을 합니까? Straightforwardly죠.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너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쉽게 그리고 뭐가 없이 without effort 노력이나 affection 어떤 꾸밈이 없이 너가 말해야 하는 그 것을 그냥 just write down 써라 해요. 이게 바로 편지 쓰기의 비결입니다. 예, 편지를 쓰는 상대방이 지금 나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그리고서 그냥 단지 쓰라는 거죠. 예, 내가 정말 그 친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 책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저기 영어 스터디 모임을 이제 그룹 과외를 인도하면서 이 책으로 한번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 봤을 때보다 지금 다시 이렇게 제가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니까 책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명사와 대명사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부터 추상명사를 지금 다루고 있지만 이 명사만 관련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서 명사가 동사만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문장의 오형식을 보면 동사 빼고 다 명사죠. 주어도 명사, 목적어도 명사, 보어도 명사예요. 다 명사기 때문에 이 명사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영어를 매끄럽게 해석하고 또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